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하면서 그러자나도 부글부글 끓던 민주당은 폭발했습니다. 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며 문자를 주고받은 두 사람을 고발하겠다 강수를 뒀습니다. 유지훈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통해 정치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몰아세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무능, 인사,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 보복 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입니다.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요구도 문자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느냐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종로 출장소로 전락했다, 검은 유착, 몸통을 드러냈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촉구하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. 최재호 유병호뿐만이 아니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서 감사원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감사 활동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한 혐의까지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공수처에 고발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고.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내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